너야. 우리 인경이 똑똑해서 잘할 거예요. 아버지. 응? 저 걱정 많이 되시죠? 아니야. 걱정하고는 좀 달라. 넌 생각이 깊고 또 보기보단 용기도 있는 아이고 그래서 걱정은 안 해. 내가 마음이 쓰이는 건 네가 많이 힘들까 봐, 네가 많이 마음이 아플까 봐 그래서 그래. 저 이겨낼 거예요, 아버지. 아버지 걱정 안 하시게요. 알아. 그렇지만 네가 힘들어하는 걸 거들어줄 수가 없잖아. 힘들면 어때요? 이겨낼 건데요. 고맙다. 아버지도. 인영아, 택시 타고 가는 게 좋겠다.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예요. 그럼 너무 늦었어. 택시 타고 가는 게 아버지가 마음이 놓이겠어. 저기 와요, 아버지. 주세요. 조심해 가. 들어가세요. 너 가는 거 보고. 누나. 인철아. 아버지 모시고 들어가. 누나 갈게. 알았어. 들어가. 아버지 갈게요. 그래. 어머니. 왜? 저희 결혼 사진 어떻게 하셨어요? 왜 지우셨어요? 그 뭐 이렇게 급한 일이라고 이게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소동이야. 내일 아침에 얘기해도 되잖아. 어머니가 왜 지우세요? 저한테 물어보시지 않고요. 왜요? 아니 너희가 부부야? 응? 결혼 사진을 왜 붙여놔? 당연히 치워야지. 치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? 치워도 제가 치웁니다. 제가요. 네가 치우긴 뭘 치워. 네 손으로 못 치워. 그래서 내가 치웠어. 제발 이제 제 일에 참견좀 하지 마세요. 제가 알아서 합니다. 아이고 기준아, 나 이럴 줄 알았다. 아이고 기준아, 네가 참아라. 어디 있어요 사진? 없앴어. 내 태워버렸다고. 아이고 네가 엄의 마음을 좀 이해해라. 응? 아이고 기준아. 유인철 씨. 유인철 씨? 뭐야? 선물용 과일 박스를 구해주면서 미소가 끊이질 않더군요. 친절한 건 너무 고마웠습니다. 청가물 코너의 유인철님. 인터넷 고객의 소리하며 너 추천하는 거 처음 올라왔다? 아유, 뭐 또 그까짓 걸 뭐 또, 아유. 추천받은 소감이 어때? 야, 소감은 무슨. 야, 내가 맘만 먹었으면 너보다 더 빨리 매니저 됐어.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. 어쨌든 네가 열심히 하는 거 너무 보기 좋다. 맨날 경고 조치 먹고 CS 재교육 받던 애가. 야, 두 사람 뭐가 그렇게 재밌어? 아니 나한테도 얘기 좀 해봐요. 아,
성만 씨, 지갑 두 번 한 거 벌금 2천 안 냈다면서요. 계장님 벼르고 계세요. 야, 미정 씨랑 무슨 얘기 했냐? 어, 야, 오늘 과일 대량으로 입고 된다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. 가자. 아니, 그럼 그 시어머니가 일하라고 허락하셨어? 네. 잘 됐다. 어? 이제 숨 좀 쉬겠다. 그치? 바깥 바람 쐬일 수 있어서. 알았어. 인형 씨 실력이면 서로 오라 그럴 텐데, 뭐? 그래도 팀장님처럼 티오가 없으면 못 쓰시잖아요. 속상해 죽겠네. 우리가 같이 일하면 나도 너무 좋을 텐데. 걱정하지 마. 내가 알아볼게. 우리 이제 자주 볼 수 있겠다. 그치? 네. 인형 씨, 내가 알아보고 금방 연락할게. 고맙습니다. 아니야. 안녕. 네, 안녕히 가세요. 어, 인형 씨. 안녕하세요. 얼마 만이죠?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아. 수술요? 큰아버지가요? 큰집에 무슨 일 있어? 아민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된 거지. 난 최선을 다했어. 보배 생각해서 좀. 보배를 손녀딸이라고 그런단 말이지. 서류 정리 빨리 하도록 해라. 우리 서류 정리해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